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만 빡빡빡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사항 전달 딱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딱 집중하셔가지고 내용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푹 쉬시면 된다. 먼저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 4개에서 5 종목 주도주 매매 진행하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의 주도주 뭐였죠? 이수페타시스. 허브경제TV 이수페타시스 주도주인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저희 이수페타시스로 수익 냈습니다. 어제도 수익 냈고요.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익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개에서 다중 주도주 매매 하시면서 주식 교육 매일 저녁 8시에 주식 교육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계좌. 먹을 땐이 정도 먹는데 잃을 땐 이만큼 잃어요. 이 정도 먹어도 계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이러신 분들 계좌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대로 안 하면 바뀌지 않는다. 절대 안 바뀝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 파란색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무료 체험 신청 바로 지금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천당 제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 줬어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줬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줬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줬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예, 뭐 다른 종목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말고 뭐 상관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 시장이 뭐 이렇다 할뭐뭐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다 할뭐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뭐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고, 예, 그죠? 뭐 이렇다 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연속성을 가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제 얘네들이 역배열에서 물량을 소화를 못 하고 있다. 물량을 소화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물량? 저점 잡아두고 떨어지는 물량들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작을 하는 느낌. 네. 물량 소화를 하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도 있겠다 얘네. 응? 물량 소화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수 있다. 근데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번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물량 소화를 하는 뭐 소위 말해서 뭐말 편하게 하면 세력이라고 하지 우리가. 저는 전제 조건을 깔면 저는 우리나라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10개에서 한 20개를 제외하고는 다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다 인위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주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움직인 사례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삼천당 제약이 아침에 한번 쳤어요. 그리고 밑으로 질질 빼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봉 윗꼬리. 양봉 윗꼬리. 두 번째, 갭 음봉. 갭 상승 음봉. 뭐냐면, 오늘은 양봉 윗골이었어요. 아침에 치고 빼는 겁니다. 시세 주고 빼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죠? 어? 올라가나 봐. 야, 이거 올라가나 보다. 야,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다가 빠지면 어때요? 아예 그만 빠져. 아예 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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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량을 틱틱틱 내뱉어요. 예. 안 그럴 것 같죠? 예. 이런 식으로 물량 정리를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시세를 준 다음에 아 내가 시세를 놓치면 안 되지와 같이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싸리 아침부터 갭을 시원하게 띄워줍니다. 갭을 시원하게 줘요. 갭 상승 시원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빼는 거예요. 똑같죠?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빼는 거랑 아침에 그냥 올려놓고 빼버리는 거두개다 모두 아 내가 수익이었는데 혹은 아 내가 뭐였다? 아, 수익이었는데, 아,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와 같은 이두 가지의 물량 소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오늘은 뭐였어요? 오늘은 아침에 치고 빼줬죠. 인위적인 윗꼬리 양봉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 장기 입형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저점 잡아두고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면,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 바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주에 4개에서 5 종목, 추가로 주식 교육,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험 신청 하신 다음에 휴일 지내시면 됩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